지금 마음속에 점 찍어놓은 누군가가 점 찍어놓은?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내 사랑 대표님이 싫다 거짓말쟁이네 은야나 오늘 집에 안 입고 같이 엄마랑 가네 은전이가 시리얼 줘서 그거 먹고 약 먹었어요 아, 까만 콩 같아가지고 눈알이 아, 그래. 점심 뭐 사다 놓을 거야? 아, 나는 고기 먹고 싶어 아 어제 먹었잖아 어제는 먹고 그제는 먹었어 생각해보면 고기는 매일 먹어도 맛있어 샐러드는 안 드시죠? 왜 그러세요? 낯설게 그렇지 아 뭐 언니 어떤 요 원해? 나 지금 나 너무 다 많아서 모르겠어 스시 먹고 싶다 아 스시 괜찮다 그러면 스시 시켜 스시 시키자 중국 요리 맛있겠다 아 어떻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골랐어 영세 씨 못 골랐어 어떡해 언니가 나 가져 올라가서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실래요? 오 조각? 이걸로?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걸로? 네 근데 고기 나는 약간 죽도 먹고 싶기도 하고 죽 좋아하세요? 아니 원래 안 좋아했는데 나이 들었나 봐 그렇긴 하지 뭐? 야, 죽이 맛있더라고 호박 쪽에 새알을 꼭 넣어야 돼 맞아 호박 새알. 쪽에 새알 아, 뭐 찹쌀 새알이 맛있죠 새알 두 알? 장난하시나? 그걸 넣어주면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근데 이것도 뭐 추가되는 게 없는데? 새알 추가 이번에 10개 해야지 근데 진짜 콩국이 코앞인데 식단 관리는 전혀 안 하시나 봐요 뭐 오늘 드셨던 호박 죽에 새알 열알 추가는 정말 애교고요. 저희가 시켜 먹은 것 중에 마라샹궈, 마라샹궈, 피자 크기도 한 이만한 크기, 가장 큰 사이즈 큰 피자를 시키셔가지고 세 분에서 드시더라고요. 최고다. 제가 와.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드시게 하는 게 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것 같다. 애정의 톰이야. 대박. 쌤 강아지? 얌얌아 친구 왔어. 얌얌아 미안 눈길을 잠깐 돌리겠어 어머 어떡해 넌 나랑 어떡해 아 얘 또 뭐야 봄에다 떨고 있어. 애기여가지고. 언니 어떡할 거야 얘. 몇 개월이래? 너무 귀여워. 2.5개월. 얌얌이 내 애기 때 작았지. 너무 예쁘죠? 아 귀여워. 얌얌이 봐. 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무서워. 겁이 많아 지금. 애기여가지고. 안녕. 애기 완전 애기. 2.5개월. 어떡해. 안녕. 너무 귀여워요. 얌얌아 힘 못하겠네 얌얌아 질투하지 마 애기야 너도 이렇게 조그만 때가 있었어 얌얌이 진짜 손바닥만 했거든 뭐야 얌얌이 진짜 얌얌아 차에서 바쁘니까 그죠 미쳤다 와 이거 미친 거다 이거는 먹는 거야? 아, 또 근데 속이 별로 안 근데 수저가 없어. 어? 수저가 없다고? 아니, 없을 수가. 유나야, 또 뭐 먹을래? 천천히 줘, 천천히. 먹고 싶은 말해. 맛있어? 불쌍한 유나. 저희가 오늘은 유나 씨와 은지 씨는 새로 이제 준비하는 웹 예능 그리고 이제 유정 씨와 민영 씨는 놀라운 토요일 녹화가 있습니다. 아, 아주 얌전하게 잘 있었어. 와, 편한 느낌이 좋았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어머.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예전에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면 다 심쿵했잖아. 선곡 누가 했어? 영천이. 영천. 요즘 과거에 영천 이 노래. 영천 아니야. 요즘 어린 친구들이 예전 90년대 가요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새끼손가락 들어 주셔야 돼요. 잡아 내 사랑을 뺏지 마. 와와와와 이번이 마지막. 이제 잔소리 말고 내게 다시 와줘. 와줘. 아우. 야야야야 그대 없는 밤밤에 눈이 내려 하얀 세상 태버린 마음 내 마음 스쳐 삭히 묻어버린 마음 난 그대 떠나 그대 느껴 잊지 못해 난 숲이 울어 흰 눈이 내려 눈물 씻겨 얼비 눈이 내려 다녀오세요 이따 봬요 아 영선 안녕 잘 갔다 와 안녕
마지막 스케줄 다 끝나고 다시 모인 거예요? 와우. 파티입니까? 보쌈 족발. 야식을 먹어요. 네. 야, 한 네 보따리 되네. 아, 먹어야지. 야식이 약간 도전. 그래도 하루 왕으로 이렇게 또 족발을 먹고. 아, 맛있겠다. 야, 수육 되게 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미쳤다. 우리 이렇게 이사 오고 나서 모여서 같이 먹는 것도 처음이잖아. 맞아. 맨날 자느라 바빠서. 맛있다. 와. 야. 맞아. 와. 아유, 좋다. 우와. 저희 와인 냉장고가 있잖아요. 오. 샤랑. 오. 와. 어떤 자취야? 자취야? 그냥 냈어. 모인 것도 모인 거고 이사도 기념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컴백. 좋아. 친구 컴백. 컵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종이컵밖에 없다. 아 진짜? 어 샴페인 잔에다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냥 막걸리처럼 먹으면 돼. 받으시오. 우리 막내 고생하셨고요. 우리 둘째 받으시오. 논에다가 뭔지 알아? 한참 먹어. 항상 아니 한 덜처럼 먹어. 세참 먹어. 아 세참인가?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냠냠이도 한 잔 할죠? 안녕! 냠냠이는 안 먹어도 벌써 딸기코야. 우리 예쁜걸 칠합바람 신곡 대박! 미원! 화이팅! 화이팅! 세상에서 제일 좋아. 진짜 맛있다. 우리 아직 첫 정산 전이잖아. 우리 정산 되면은 우리도 이제 대표님한테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어머머 너무 좋다. 대표님 생일도 다가오는데. 맞아. 대표님 모자 자주 쓰시잖아. 모자 같은 거 어때? 근데 모자 괜찮은 것 같아. 그지? 항상 모자 맨날 쓰시니까. 맨날 쓰시니까. 나 한 번도 안 쓴 적은 본 적이 나도. 없어. 그치? 신체 맞아. 비밀이 있으신 거 아니야? 이마에도 문신 있으신 거 아니야? 여기? 딱 정수리. 네. 아니면 혁띠 이런 건 어때? 혁띠가 뭐야? 벨트? 혁띠. 되게 벨트 안 써. 아, 좀 그랬나? 너무 옛날이다. 너무 옛날 단어. 아, 요새 혁띠라는 말 잘 안 쓰나? 나 몰랐어. 아, 혁띠예요? 아. 혁띠죠, 원래 혁띠. 아. 한자잖아, 한자. 40kg 혁띠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혁.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 내 진실되지 않아서 그거 못하겠어. 우리 돌아가면서 혹시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럼요. 나는 현재 현존하는 걸그룹들 메보좌들보다 가장 노래를 잘한다. 그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 아니죠. 걸그룹 메보좌 중에서 내가 짱이다. 이것도 나 이거 이것도 울리면 진짜 무슨 웃기겠다. 소리세요? 절대 아니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메보자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면 거짓말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짱이다. 니 무슨 운세다. 거짓. 걸그룹 메인보컬은 나에서 정리된다. 거짓이. 아, 너무나 그래. 언니가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아니에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오늘의 그거를 만든 거죠. 네. 아 이렇게 놀라. 진짜 아파요. 니네 해봐. 나는 대표님이 싫다. 정말 싫다. 지겹다. 증오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둘 중에 하나. 사랑한다. 오케이. 자 은지 은지 씨 갑니다. 어, 설마 야, 이게... 우리 용영 사랑한다. 어? 뭐? 너 왜 반응이 없어? 어? 참았어. 어, 너 얼굴 하지 마. 응? 안 됐지. 아니야.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 존나 우는데 지금 참는 거 아닐까? 나 그럼 나 뭐가 돼? 나 오바쟁이잖아. 나도 싫어. 그치? 나는 연애할 마음이 있다. 연애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누군가를 볼 수도 없는 이 시간, 전쟁통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좀 그러지. 왜 마음이 정리는 누가 있나 봐? 어머. 점찍어놓은 누군가. 나 근데 언니가 진짜. 아, 그러면 지금 마음 속에 점찍어놓은 누군가. 점찍어놓은?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재밌어. 일단 매일 그의 꿈을 꾸고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런 거 안 해. 없다고. 없어. 없어? 알았어. 가볼게요. 없을 수가 없죠. 가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있어, 있어. 있어.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살짝 했어. 근데 이까. 야, 그 잠식돼 있는 그분까지는 우리가 밝히지 않겠어. 우리가 후벼하지 않겠어. 가지 않겠어. 그래. 진심이었다. 쌓일 뻔했어. 쌓일 뻔했어. 아, 미션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은 보고 있겠지. 아, 오늘 너무 나 소화 좀 됐어. 불태웠다. 불태웠다.